별풍선 소득세가 3.3%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스포츠 기사를 쓰는 쪽그 거기서 그 원래 그 기사 원고료가 올해 3월까지 4.4%였거든요. 기타 소득세가. 근데 4월부터 그 원고료 받는 기타 소득세가 6.6%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안 좋은 소식은 내년부터는 그게 8.8%로 늘어나요. 거의 뭐 10% 떼각이 있다는 거야. 무슨 사람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글 써서 그 원고를 받는 게 되게 만만한 것 같이 보이나 봐요. 그게, 하나 쓰는데 막 되게 길게는 막 두세 시간 걸릴 때도 있고, 막 하루 넘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8.8%나 떼서 갖고 갈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비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처음 누적 100만원까지는 아프리카 TV가 안 갖고 와서, 그럴 때는 그냥 그 100원 중에서 3.3%만 딱 떼고 받아요. 처음 100만원까지는 아프리카 TV가 안 갖고 와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5만원만 모여도 환전이 되니까, 원래 일비는 10만원 이상부터 환전이었는데, 이제 다 똑같아졌어요. 일비, 베비, 파비가 다 똑같이 5만원부터 환전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예요. 만약에 진짜 매일매일 별풍선 수익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5만원을 환전을 받는다 쳐요. 일요일까지 신청을 한 다음에. 목요일에 주거든요? 그렇게 환전을 하면, 그렇게 그, 500개씩 환전 신청한다 치면, 일비 기준으로 이제 3만원에서 그 3만원에서 3.3% 떼고 받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일주일에 한그 교통비하고 그냥 뭐 중간에 목말라서 물사 먹고 커피 사 마시고 그냥 뭐 주전부리 하나 정도 사 먹고 그러면 끝나요. 진짜 일주일에 500개씩만 환전한다 치면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BJ 간담회 때도 그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왔는데 정말 대다수의 BJ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시청자 모이기 힘들고 별풍선 수익 나기 힘들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 여캠들은 그래도 좀 남캠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받는 건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특정 경기 중계 이런 거할때 정말 막그 수백 명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류현진 경기 때 그때 누적 시청자가 6,500명이었거든요. 그 6,500명 중에 팬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되게 씁쓸했었어요 그날. 동이 그 생방송 광고 수입만 그냥 좀 많이 늘었던 날이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그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그런 고민이에요. 지금 좀 약간 좀 뭐냐 MCN 이런데 규모가 좀 작더라도 일정 지원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잠깐이라도 좀 있다가 나중에 좀 그냥 MCN 큰 데로 옮길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쵸. 그 열혈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 남캠방에 그런 분들 잘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맨날 머리를 이렇게 꾸밀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러려면 고데기 사다가 맨날 맨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머릿결이 상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 머리 하는 날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하는 날은 보통 그 그냥 그 머리 하는 데 근처 카페에서 잠깐이라도 방송을 켤 때가 있어요. 그 머리 모양이 최대한 살아 있을 때. 이게 그 고데기 데운 거거든요. 그 머리가. 제가 이제 머릿결이 그 워낙에 직모 쪽이어가지고 그 아무리 그센 펌을 해도 금방 풀려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머릿결의 보호를 위해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 감고 말리고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얻은 별명이 있죠. 안철수 씨. 그러니까 모르겠어. 남캠들이 평소에 어떻게 그냥 스타일 하는지를, 그렇다고 제가 그 남캠들의 그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헤어스타일 체크한다고? 솔직히 그렇잖아. 그 철구님하고 김봉준님 그냥 아예 그냥 머리가 뭐 특별히 스타일 없잖아요. 그냥 스포츠형이잖아요. 그두 분은. 철구님하고 김봉준님은 그냥 스포츠잖아. 그냥 시원하게 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그런 쪽을 원하진 않거든요. 제가 저는 머리 밀면요. 저는 머리 밀면 솔직히 그거예요. 두피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그 두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거죠. 두피가 좀안 좋다 보니까 계속 뭔가 흉터가 나 있어서 좀 머리 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멀티예요. 그 원래 제1 컨텐츠가 제가 이제 교육시사 쪽이고, 제2 컨텐츠가 이제 그냥 스포츠 관련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멀티인데, 되게 희귀한 분야만 멀티를 하고 있죠, 저는. 희귀한 분야만 멀티를 하다 보니까 운영자들은 아는 BJ이지만 시청자들은 모르는 BJ. 그런 특징이 있죠. 희귀한 멀티. 근데 대신에 장점은 있어요. 그 스포츠 중에서도요, KBO 리그는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해외 축구라든지, 겨울에는 해외 축구, 여름에는 메이저리그 하면, 그 이제 모바일의 그 상단에 그 테마 이슈가 있어요. 그 테마 이슈는 자주 떠요. 그럴 때는 좀 시청자들이 꽤 모이기는 해요. 그 테마 이슈가 뜨면, 아니면 이제 교육방송 할때 실시간 핫 이슈가 뜬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사람들 많이 오긴 하는데, 이제 그냥 야금야금 별풍은 못 받으니까 야금야금 광고 수익이나 좀 까먹고 있는 거죠. 광고 수익이라도 먹어야지. 뭐라도 챙겨가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글이 좀 야속한 게, 제가 이제 유튜브 수익으로, 네, 저 유튜브도 해요. 당연히 그 방송 관련 영상 올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송 이외에 촬영한 게좀 비중이 많아요. 뭐그 리듬 게임이라고 해야 되지, 거의 생활 스포츠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펌프 동영상 올리고 제가 그냥 기획해서 찍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도 거의 매일 하는데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올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아직 슈퍼챗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동영상 그 시청 광고 수익도, 그것도 슈퍼챗하고 기준이 똑같아졌어요. 저는 시청 시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계속 그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이 많아서 시청 시간은 구독자 수에 비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순전히 그 구독자 문제로, 사실 구글에서 돈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막혀버린 거야. 한번더 받을 수 있었는데 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막혀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구글 얄미워요. 그거 완전히 그 진입장벽 완전히 높여버려가지고, 그거 막, 정말, 그, 구독자 적지만 성장하는 사람들 완전 그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저야 뭐 계속 그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고는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는 다시 이거 수익 돌아오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버티고 계속 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 채널은 아마, 본 채널은 빠르면 올해 안엔 다시 수익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풀영상 채널은 따로 나눴어요. 이제 컨텐츠가 없는 풀영상 있잖아요.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떠드는 날. 그런 거 풀영상을 따로 올리는 채널인데, 거기는 진짜 그냥, 거긴 그냥 내려놓고 올리는 거예요. 어벤져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화 컨텐츠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단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뭔가 그런 컨텐츠로 나눌 수 있는 걸 그냥 본 채널에 올리고, 이제 그냥 정말 이거는 그냥 생방송 언제 한번 그냥 통으로밖에 올릴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풀영상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펌프 대회 이런 거 제가 뭐 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가서 이제 주요 경기들 찍어서 그걸 올린다든지 하면 그럴 때 구독자가 팍 늘기는 해요. 그럴 때팍 늘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 상승의 그 흐름이 좀더 빠르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아직 좀 불안하다는 거죠. 아직은 좀 불안하고, 영화. 저도 그래서 가끔 그 역사 영화 이런 거 하면 컨텐츠는 하죠. 근데 그게 약간 한정, 그 되게 한정이 좀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프리겁 갔다가 갑자기 제가 방랑벽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봉은사역 가다가 제가 화장실 때문에 내려왔다가 메가박스로 들렀거든요. 그 지하 통로 가잖아요. 그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이제 그 지하 통로로 비안 맞으면서 가려고 하다가 메가박스 들렀는데 솔직히 땡기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저는 이제 거기서 맛만 먹으면요. 그 맛만 먹으면 제가 뭐 올빼미 버스 한참 기다리면서라도 올빼미 버스 한참 기다리면서라도 좀뭐 이리저리 삥삥 돌아서 가면서라도 그 거기서 진짜 영화 보고 집에 갈 용의는 있었어요. 진짜 보고 싶은 거 있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지금 방송 안 켰겠죠? 심야 영화 보고 집에 가면 지금 열심히 막 올빼미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 막 그런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땡긴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죠. 그래서 솔직히 좀 그냥 요즘 제가 또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그 스포츠 경기 중계 말고도 제가 이제 원래 기자 활동도 하니까 지금 아예 그냥 뭐 특정 선수나 특정 팀 기록 관련해서 그냥 이제 조금씩 약간 그 약간 분석식으로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설위원들 그 논평하는 뭐 이런 거. 데니얼 김 해설위원 있잖아요. 그 데니얼 김 씨가 원래 그 저기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해설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1년 방송한 적 있고, 그 이제 중계권 없었을 때 한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유튜브를 파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그 생방송 켜고 그 시청자들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막그 질의응답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전화까지 개방할 생각은 없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카톡에요 그 1대1 오픈 채팅방 기능이 생겨가지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중에 그 시청자들이 뭐, 그, 뭐, 시청자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뭐 문의할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1대1 오픈 채팅방 쓰게 하려고요. 1대1 오픈 채팅방 링크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 뭐제 SNS 보고 뭐 알아서 오라고 하든지. 하여간 그럴 생각은 있고, 영화? 하여간 되게 여러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제 워낙에 관심 분야도 많고, 그것도 이제
제가 뭐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닌데 뭐 게임 특정 게임의 스토리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동영상도 있어요. 막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하면서 그 스토리 얘기하는 거. 물론 그런 건 이제 실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타 1 스토리는 치트 쓰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스타 2 가게 되면 그냥 난이도는 보통 맞춰놓고 스토리 얘기하는 거. 보통으로 얘기해야 좀 떠들면서 좀할 수가 있거든. 없네. 아직도 이거 물 남았네요. 물에다가 지금 씨비아 섞었는데. 겁나 시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지금 하여간 밀려있는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올려야 되는데. 아, 영화 리뷰요? 저도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역사 영화에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분야를 좀 어떻게 해볼까 좀 생각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동영상이 사실 몰라 티저 동영상은 그좀잘 써도 되긴 하잖아요. 티저는 써도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공개용이니까. 그 티저의 경우는 약간 저작권이 좀 뿌리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영화 컨텐츠 다루는 분들이 약간 그런 수위가 좀 위험하대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트레저 헌터 쪽에서 그냥 크리에이터 관련 그 국비 지원 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좀 있어요. 그 트레저 헌터 직원분들 중에서도 몇 분을 알고 있고 그때 같이 교육 받았던 BJ 중에 한 명이 그 고유경 아나운서, 그 유경이 누나. 그래서 그 누나하고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그 작년에 그 시상식 사전 행사 그 MC 봤던 그 누나. 아 맞아요. 그 빨강도깨비님. 그분도 트레저헌터예요. 그분도 그 트레저헌터 쪽이에요. 그 크리에이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손대기가 좀 힘들어요. 그 동영상 저작권 이런 것도 있고 그 예전에 MBC에서 그 해피타임이라는 그 약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주말에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전 그 드라마 명작 쫙그 하이라이트 몰아서 보기 막 이런 시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요즘 이제 MBC에서 그 그러니까 지나간 명작 드라마 소개하는 거. 그거 요즘 MBC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올려요. 그 MBC 엔터테인먼트 그런 데에서 아예 공식으로 대놓고 올리더라고요. 이제 완전 아예 그냥 명작 드라마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거 대놓고 보라고. 예, 네. 공식 채널 이런 데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손대기 아주 저작권이 좀 세잖아요, 방송사 동영상은. 그래서 그런 건 솔직히 좀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공식 방송 그거 보면서도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약간 되게 약간 진짜 지금도 궁금한 게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시사 방송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그분 있죠, 망치부인님.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시청자가 많을까? 다 그분 방송 몰리잖아요. 그낮 시간대 시사 방송을 못 해요. 다 그분 방송을 몰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파비들 다시 보기 영구 저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안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녹방만 틀고 그 다시 보기 그 광고 수익만 냅두고 계시는 것 같던데.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근데 이제 저도 막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목요일 밤에 완전히 그막 완전히 그엿 먹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날 지리 관련 컨텐츠를 그 북한의 그런 교통 현실 뭐 이런 거 어떻게 그 자료를 그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딱그 준비가 끝난 때그 뉴스 속보가 뜬 거예요. 트럼프가
회담 미루자. 그래서 결국 그날 그 컨텐츠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트럼프 때문에 빡쳐가지고 진짜 그런 막 아무래도 역사라든지 그런 약간 문사철 컨텐츠 쪽이 그런 약간 시사 쪽하고 약간 예민하게 좀 연결이 돼요. 막 기껏 막어 약간 시사적인 시점하고도 맞춰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껏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완전히 멘붕이었죠, 저는. 그날 완전 멘붕이고. 그래서 그날 준비했던 거는 무기한 보류. 네. 그냥 군대 동기일 뿐이지, 현우보다는 형이죠. 현우는 저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89년생. 제가 쿠니하고 보겸님하고 동갑이니까. 쿠니하고 보겸님하고 동갑이니까. 근데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저보다 나이가 많은 BJ들이 은근히 많긴 한데 저랑 동갑인 BJ들 찾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런 아마 박가리님이 나하고 동갑이던가? 하여간 그런 거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대부분의 그런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세계에서 약간 저랑 그런 또래인 사람들 찾기가 좀 힘든 거예요. 약간 그러면 뭉치면 뭐 그런 뭐 재밌는 거 많이 같이 할수 있겠지. 같이 할수 있겠는데 예,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아니 망치부인님 그분은 이제 50을 바라보시는 아마 내일모레 아마 그쯤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자 BJ 중에서는 최연장자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물론 크리에이터 전체 세계를 합하면 저기 그 다이아 TV 쪽에 그 방망이 할머니 계시죠? 그 방망이 할머니가 계시죠? 그 세계 최초의 할머니 유튜버. 세계 최초인가? 일단 국내 최초인 거 확실하고. 그래서 그분 영어 닉네임이 코리아 그랜드 맞잖아요. 한국은 최초니까. 근데 이제 그 방망이 할머니의 경우는 그 동영상 편집은 손녀분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은 손녀분이 해주고 원래 그 식당이라다가 은퇴하셨대요. 약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은 방송까지 하기에는 아마 힘이 좀 드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자 BJ 중에서 방송하시는 분다 합하면 그 유창선님 계시죠? 그 일요일마다 방송하시는 분. 그 유창선님 계시고 대균쌤 계시고. 근데 대균쌤은 방송은 되게 자주 하시는데 그 핫이슈 방송은 화요일에 한 번. 그 학원에서 게스트 방송하는 거 그거밖에 없죠. 대균쌤도 한 40대, 50대 그 정도 되시고. 아니, 대균쌤하고는 이제 서로 그, 뭐냐, SNS 교류 이런 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저는 이제 대균쌤하고 이제 그 컨택이 된 계기는 그거죠. 원래 그 대균쌤 방송에 게스트로 자주 나오는 그 주치쌤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원래 제가 아는 사이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대균쌤이 그 이후 이제 약간 그런 연결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균쌤이 저한테 SNS 친구 신청한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 노는 방송이요? 근데 대균쌤도 많이 놀러 다니세요. 맛집 많이 놀러 다니세요.
맛집 많이 다니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제가 저 혼자서 그 야외 방송 가끔씩 하거든요. 뭐 어디 유적 돌아다니는 방송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원래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 탐방 BJ 이런 거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빡세서 그래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돼요, 그거. 그 지역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방송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 지금 건강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약간 그 먹고 사는 일까지 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에 두번 그렇게 대낮에 야외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건강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유적 가는 거는 한 달에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켜는 거에서 한 달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한 달에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극한 코스가 많아요. 막 1월에 남한산성 갔었고요. 그 남한산성도 그냥 간게 아니었고 마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5호선 마천역 있죠? 그 5호선 지선. 그 마천역에서 좀 걸어가다 보면 그 남한산성 등산길이 있어요. 그래서 서문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직 그 신도시 개발 중이라서 그 기지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방송이 원활하게 잘안 돼요. 그렇게 빡세게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갔던 데가 한성 백제왕도길,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방이동고분, 석촌동고분, 삼존도비까지 겨울에 완전 그런 극한 코스를 막 갔다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 아, 네, 고 박사님도 오셨네요. 역시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분께서 방송을 쉬고 아마 집에 좀 늦게 도착해서 아마 방송 안 키셨을 거예요. 이제 출연자분들 뒤풀이 갔다가 아마 집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사랑님하고 광개토태형님은 그냥 그 방송 끝나고 이제 각자 갈길 갔는데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그냥 수다 떨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 요 시간대에 원래 제가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그런 역사 컨텐츠를 하거든요. 그 대균쌤 교육 방송 끝나고 제가 켜요. 근데 제가 이제 공식 방송 갔다 와가지고 원래 그 역사 방송 제가 지난밤에 하루 앞당겨서 했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얘기들 하고 있었죠. 오늘 새벽에 메이저리그 중계권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한요 시간대까지 그런 뭐 컨텐츠나 토크 이런 거 이어가다가 제가 이제 뭐 메이저리그 낮 경기 하면 그 다이렉트 송출 이런 걸 해가지고 연결을 하거든요. 넘어가는데 오늘은 아침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Tonight. 근데 아직도 왜이 노래 켜고 있지? 다른 거좀 들어봐야지. 지금 제가 원래 이 컵에다도 물 따랐었는데 지금 제가 이 컵에 물 따른 이유는 원래 여기 커피 따랐었거든요. 물좀 헹구려고. 컵 헹구려고 일부러 여기에 물 따랐어요. 네. 이따, 좀, 그래야지, 씻을 때 편해요. 컵 씻을 때. 좀, 뭐, 묻어있는 게좀 오래 굳어있으면, 그때 이제 씻을 때 많이 빡세요. 그래서 저이 컵에는 진짜 물만 담아요. 이 컵에는 물만 담고, 만약 빨대 꽂고 마셔요. 물만 담고 빨대 꽂고 마셔요.
아, 여러 가지 다 맞았어요? 설거지하기 힘들었겠다. 아, 물론 설거지는 저도 해요. 저는 제가 평일 낮에는 제가 집에서 제가 집살림을 제가 평일 낮에는 제가 하거든요. 평일 낮에 제가 집에 있을 땐 제가 집살림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 엄마 맡기는데 저녁에 엄마가 퇴근하면 엄마를 맡기는데 그 이외의 시간대는 다 제가 하죠. 근데 그래서 뭐냐 보통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먹고 그냥 냅둔 그릇 있으면 제가 다 씻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고정적으로 맨날 출퇴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집에서 뭐일 처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뭐그 약간 눈좀 쉬어주는 시간에 뭐 빨래 돌리고 설거지 하고 밥 먹고 뭐 그런 편이에요. 중간에 제가 눈 쉬는 시간에 그런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글 쓰고 뭐 동영상 편집하고 뭐할걸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뭔가 추가로 뭘더할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 어떤 BJ들은 막 그렇게 막 장시간 방송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열몇 시간 방송하고 뭐 24시간 방송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방송하기에는 일단은 그거를 받쳐줄 건강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방송할 때 아마 오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할 때는 항상 제가 중간중간에 그 당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커피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타고요. 그막 중간중간에 제가 좀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당을 좀 불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막 신경 써서 말하다 보면 제가 이게 그 약간 그 말을 할때 제가 말하거나 노래를 할때 제가 약간 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엄청나게 피곤해져요. 네, 제가 좀 약간 또래들에 비해서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제가 간이 좀안 좋고요. 간이 조금 안 좋은 편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2 때 여름에 그때 강제로 그 자습실에 그 자습실에서 그몇 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학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에 제가 더위를 먹어버렸어요. 그 여름에 더위 먹은 이후로 그때부터 제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기운이 허하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몸이 허해져서 제가 그전 과목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전 과목반 이런 거못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이제 몸의 페이스를 약간 맞춰가는 그래서 절대 월요일 1교시를 못 했고요, 제가. 근데 저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 그 통학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편도 2시간. 통학할 때 제가 편도 2시간이었고 하루에 왕복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됐어요. 근데 조금 최소화할 수 있긴 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왔다 갔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약간 그런 방랑벽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별의별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막 되게 그냥 궁금한 지역도 좀 그냥 버스 타고 한번 가보고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수도권 지리를 거의 뭐 그냥 꿰뚫을 수준 까지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를 했고요. 그때 막 사진도 막 찍고 다니고 아 물론 싸구려 카메라, 폰카, 디카 뭐 이런 거. 아 역마살이에요?
근데 제가 또 역마살이 있으면서 그 왔다 갔다 그런 게좀 있어. 개봉하는 거뭐 있나? 아, 독립영화? 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독립영화는 항공주예요. 제가 독립영화를 그 일단은 다큐멘터리로 너클볼을 봤었고요. 너클볼 봤었고 항공주 봤었어요. 그 천우희 씨 나오는 거. 그 천우희 씨 나오는 그 항공주를 봤었어요. 아, 겨울에 개봉해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이별의 날두 눈이 다 퉁퉁 부을 만큼 괜히. 근데 이제 그 제가 꼭 방송으로 가는 거 말고도요. 제가 좀 그냥 그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 촬영을 해가지고 또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동도 갔다 온적 있고요. 제가 전 약간 그런 스케일이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따로 촬영만 하는 날의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저랑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는 그런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끔 뭐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럴 때만 일일 매니저. 일일 매니저를 해주는. 아, 무당 관련이에요? 좀 뭔가 무서울 것 같아. 네가 미웠대요. 며칠 다 그리 지냈더래요. 근데 이상해요. 아니요, 무당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양녕대군이나 사도세자가 나와요? 양녕대군이나 사도세자. 아,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더 무섭잖아요. 안 그래도 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곤지암 생각나요. 아, 막, 그리고. 그 무당이 나오는 영화 중에 그게 있었어요. 여고생 시집가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은지원 씨하고 임은경 씨가 나왔던 영화 있거든요. 한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거였죠. 그뭐 은지원 씨가 그 이름이 온달이었고 임은경 씨가 이름이 평강이었고 그래서 뭐 결혼해서 그 뭐냐 아기는 안 낳더라도 최소 그 부부끼리 하는 그 사랑 나눔을 한번 이상 안 하면 죽는다. 하여간 뭐 그런 되게 뭐 믿기지도 않을 그런 저주가 걸려 있다고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엔딩 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둘이서 그 뭐냐 아 평강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둘이 같이 자잖아요. 같이 자서 애 낳잖아요. 낳는데 나중에 그 태어난 딸 이름이 낭랑이야.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저주가 걸려가지고 그 툭하면 북을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또 무당이 하는 말이 호동이하고 결혼 못하면 죽어. 하여간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엔딩이 끝나는 게 있었어요. 하여간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 아 물론 그렇게 흥행은 못했어요. 흥행은 못한 영화예요. 은지원 씨하고 임은경 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쵸. 성씨는 따로 있죠. 그 여고생 시집가기 그 영화에서도요. 박온달 안평강이었어요. 어떻게 이 주인공 이름을 성씨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케이블에서요 가끔 해줘요 그 영화를. 그 영화 케이블 채널 있잖아요. 그 케이블 영화 채널들 보면요 가끔 가다가요 좀 그 영화관에서 망했던 영화들을 좀 자주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특정 시간대. 그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그 아예 12월 25일 0시부터 24시까지 해리포터 시리즈 그 8편을 논스톱으로 쭉 해주죠. 그러면 딱 24시간이 돼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들이 그 워낙에 그 대작이잖아요. 해리포터 영화들이 영화 상영 시간들이 길어가지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만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다 봤다는 건 아니고 0시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더니 한 아침에 깨서 보니까 한 오전쯤에 해리포터와 불의 잔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 오후쯤 가니까 해리포터와 혼혈왕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문이 영화가 두 편으로 나눠서 됐잖아요. 1편 2편. 죽음의 성문이 워낙에 그 이제 자를 게 없으니까 워낙에 자를 게 없는 쪽 시리즈다 보니까 그 원작 소설에서는 원래 불사도기사단이 그 다섯 권짜리였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글이 되니까 그 죽음의 성물 한 23시 넘어서 다시 그 채널 틀어보니까 죽음의 성물 그 2편 그 뭐냐 해리포터하고 볼드모트하고 결투하는 거 나오고. 맞아요. 그 나눠서 개봉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그 편집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나눠서 개봉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요 그 뭐냐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안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캐스팅을 하면서 안 바뀌었는데 그 알버스 덤블도어만 그 입 비밀의 방에서 아즈카반의 죄수로 넘어갈 때 배역이 바뀌었어요. 그 알버스 덤블도어 맡았던 사람이 비밀의 방까지 찍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작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뭐냐 이제 아즈카반의 죄수부터 그 덤블도어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아 다 찍어놓고 편집하느라 그쵸. 아무래도 편집하다 보면 그 영화의 그 권장 시간이 있잖아요. 아마 약간 그 막 3시간짜리 대작 이런 거 안 만들 거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장시간 영화 한 뭐 2시간 반 3시간 이런 영화 안 만들 거면 보통 한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80분짜리잖아요. 막 겨울왕국 이런 거 다 80분이잖아요. 그 월트 디즈니가 그 백설공주 만들 때부터 딱 그 원칙으로 했던 게 그 장편 애니메이션 80분 고정이잖아요. 근데 그 보통 스크린 영화가 아마 한 100분? 아 마법소녀 니나 시리즈 아 저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그거 있어요. 사이버 포뮬러. 저 최근에 사이버 포뮬러 애니메이션 봤었어요. 갑자기 뭔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포뮬러를 봤는지. 아 100분에서 150분? 그쵸 150분이면 아 2시간 넘어가죠. 2시간 반.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가는데 솔직히 진주만이 약간 거의 3시간 가까이 갔었죠. 그래서 그 보통 3시간짜리 대작 같은 경우는 비디오로 나올 때 두 편으로 나눠서 나왔어요. 특히 진주만이 진주만 제가 비디오로 봤었는데 그때 두 편으로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 1부 2부 그 정도였고 약간 그런 대작 영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2시간 반이었어요?
아, 슈퍼맨 대 배트맨 3시간 없어. 저그 정도 가면 제가 거기까진 못 버텨요. 근데 솔직히 영화 보다가요, 아, 체력 가득 충전하고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진짜 솔직히 영화 보다가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유경이 누나하고 영화를 본게 하나 있었는데,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그 저기 내곡동에 국가정보원 있잖아요, 그 내곡동에. 근데 이제 그 국가정보원 있는데, 그거 관련 영화가 좀, 그 고유경 아나운서. 왜냐면 그 누나가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냐, 영화 약간 시사회 그런 거, 그 티켓을 그거 받아서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예전에. 아니면 제가 그 누나하고는 그 예전에 트레전터에서 국비지원 교육 같이 받은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 사이인데, 하여간 그랬는데, 그 국가정보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뭔가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그 둘 다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좀 졸았어. 아니 그냥 아는 사이인 거죠. 그냥 아는 사이죠. 누나 동생, 누나 동생 사이고. 그 누나도 BJ인데 이제 요즘 저기 그 케이블 뉴스 이런 쪽에 출연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방송 자주 못한대요. 그 작년에 그 시상식 사전행사 MC 봤던 그 누나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정말 약간 정말 보다가요, 뭔가 그 안 끌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안 끌리는 영화가 아니요, 그 이하나님 아니에요. 그 아나운서 많잖아요, 아프리카 TV에. 그 뭐냐, 그 이슬비 아나운서 그분은 아니고요, 그 골든벨 MC 하는 그분 아니고, 그 뭐냐, 그 하나이글스 방송하는 그 장하다님 그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장하다님 그분은 유부녀셔가지고 어쩌면 난 그게 서운할 거야. 아, 덥다. 근데 이제 여름 되니까 지금 선풍기 나에게 씻어야 되는데 아직 못 씻고 있어. 지금 저기 위에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개재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몰라, 이게 지금 여기 PC가 있으니까, 몰라, 그 PC 쿨러에서 나오는 그 열기 때문에 더 더운 건가? 이 방만 더워요. 아, 비급 며느리. 그래서 솔직히 독립 다큐 영화 좀 피곤하긴 해요. 솔직히 제가 그 야구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너클볼이라고 있거든요. 아, 창문 이미 열었어요. 근데 바람에 안 들어와요. 아마 그 소나기 내려서 좀 그 날씨 습해서 그런가 봐요. 그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너클볼이 있거든요. 너클볼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게 2012년인가 나왔던 영화일 거예요. 팀 웨이크필드 막 은퇴하던 그쯤에, RAD키 싸이 영상 받고, 하여간 그 시기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솔직히 중간에 좀 졸렸어요, 그 영화도. 솔직히 그것도,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다큐멘터리성 영화여가지고 그냥 뭐필 니크로 뭐 웨이크필드 그 너클볼한 사람들끼리 막 단체 채팅하고 막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그막 그런 얘기 찍고 막 그런 거예요. 아, 블랙팬서요? 아, 장르는 안 가리는데 50% 이상이 블록버스터. 저는, 아, 근데 저는, 일단은, 역사 관련 장르면 일단 보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좀 범위를 좀 널리면, 가끔 땡기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가끔 뭐, 멜로라든지,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이런 쪽은 좀 봐요. 멜로라든지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이런 쪽은 가끔 봐요. 그러니까 뭐 음치 클리닉 이런 거본적 있어요, 저는. 음치 클리닉 나름 로맨틱 코미디 그거죠. 그 박하선 씨 나오는 거. 그거를 봤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헤어와 그거는 저는 봤었고요. 헤어와 봤었고 또뭐 봤더라? 아, 삼립빌 나는 거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그런 건안 가려요. 그런 건안 가리고 아, 그리고 저 그것도 봤어요, 저는. 제가 재작년이었나? 아가씨 봤어요. 근데 제가 아가씨를 봤는데 하필이면요 다른 시간대에 볼걸 그랬어. 솔직히 그 저녁에 약간 퇴근 시간대에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들이 너무 많이 본 거야 그 시간에. 아줌마들이 그리고 솔직히 그 아줌마들이 막 그런 막 중간중간 장면에 막 서로 막 너무 너무 막 크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웃는 것까지 상관없어. 근데 크게 웃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웃기면 웃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그막막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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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 할때 아줌마들끼리 너무 막 떠드는 거야. 진짜 내가 진짜 빡쳐서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내가 욕 먹을까 봐. 욕 오지게 먹을까봐 그냥 참고 봤는데 진짜 퇴근 시간 때 보는 게 아니었어.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간대에. 완전히 그 아줌마들끼리 그냥 뭔가 그런 그 뒷담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남편하고 막 이러고 하고 뭐 그런 거그 뒷담화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시간대였어요. 차라리 그냥 차가 끊기더라도 그냥 심야 시간대에 볼거 그랬어요. 아니면 약간 20시 이후에 보면 좀 낫거든요. 한 21시, 22시 한 그쯤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면요. 딱 영화 끝나고 나면 딱 막차 타고 집에 갈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딱 돼요. 그럴 때 보면 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런 시간대에 가면요, 저기 그 잠실에 그 롯데월드몰 시네마 있잖아요, 그 스크린 큰데 거기 가서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막차 시간이 간당간당 할 때이다 보니까 사람들 별로 안 오거든요 그 시간대는. 그럴 때 가면 솔직히 집중할 수 있기는 해요. 그 막차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가면. 물론 이제 집에 갈때좀 힘들겠죠. 차편 잡기가 힘드니까. 편하게 가는 차편이 없으니까. 아, 물론 서울 안에서는 굳이 택시를 안 타도 이리저리 돌고 돌고 가면 집에 갈수 있기는 해요. 올빼미 버스를 이용하면. 그래서 제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제가 진짜 작정하고 완전히
탁 끊기고 본 적 있어요. 영화가 그때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하는 앨리스 그 시간이 완전 그 새벽 시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차 다 끊기고 그때서야 봤는데, 근데 솔직히 그 영화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공포영화는 아니에요.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약간 그 복수극 관련 그런 영화거든요. 그 이정현씨 나오는 거, 그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봤어 이거 그 이정현씨 나오는 그 영화예요. 그 막 이거 이 부채펴고 약간 이거 하는 그 이정현씨 나오는 그 영화인데 솔직히 연기는 되게 잘하더라고. 그 약간 근데 이제 복수극이다 보니까 좀 끔찍한 장면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19세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좀 약간 저 솔직히 저는 좀 끔찍한 장면 나오면 막 그 제가 그 겉옷 그 걸치는 옷 있잖아요. 그 걸치는 옷을 그 딱 그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옷으로 제가 이런 그 걸치는 옷 갖다가요 제가 이렇게 걸치 이러고 봐요 보통. 왜냐면 입고 있으면 좀 덥잖아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막 중간에 막 알림 뜨면 빛 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핸드폰이 24시간 무음이에요. 방송해야 되니까 그 막 핸드폰 이 옷 사이로 가려놓고 그냥 이렇게 손 덮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 장면 나오면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진짜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그런 끔찍한 장면 나오면 막 이럴 때 가끔 가려요. 제가 곤지암 볼 때 옷 이렇게 하고 봤잖아요. 그러다가 막 무서워서 막 이랬고. 제가 진짜 공포를 못 봐요. 진짜 공포 못 보고 그런 이쪽이었구나. 하여간 제가 진짜 공포 못 보고 막 R포인트 막 이런 거 나 진짜 겨우 봤거든요. 그때 고딩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는 누나가 정 무서우면 손잡으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뭘 알았겠어요. 의자 시트 잡고 왔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럴 때 옆으로 붙어야 뚜뚜루뚜 하고 할 수 있는 걸 그런 건 몰랐을 때니까. 안타깝게도 그 R포인트를 보고 난 다음에 약간 그런 거에 눈을 떴죠 저는. 하여간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왜 끔찍했냐면요, R포인트는 약간 그 베트남 전쟁이 배경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런 귀신에 홀린 거 그게 약간 섞인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전쟁 관련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든지 뭐 덩케르크라든지 군함 그런 전쟁과 관련된 영화들은 그런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 관련 영화들이 아무래도 그런 전쟁 관련 영화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 지금 역사 요소가 좀 약간 있는 영화들 제가 소장하는 DVD가 여기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개가 공통점이 다 뭔가 끔찍한 요소들이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영화죠. 트로이, 전쟁 영화죠. 삼베, 전쟁 영화죠. 이거 아마데우스는 제가 이거 그 이건 과제 때문에 산 건데 이거 아마데우스도 그거 연관된 거죠.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 그 사이의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모차르트 죽고 나서 나중에 살리에리가 이제 그 고해성 사보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긴 한데 하여간 그런 좀 제가 중간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봤던 그 DVD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역사 관련 영화 그 컨텐츠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거 DVD를 소장을 했는데 그쵸 다 잔인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 영화들 솔직히 이런 쪽이 많아요.